펜타곤 잭팟.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틱.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아, 네, 신원형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 예나입니다. 네, 그리고 타곤이들의 디프런트 바 기획자이자 오늘의 호스트 키노입니다. 예. 네, 오늘 팟캐스트는 연애 에피소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꾸며봤는데 어때요? 냄새부터 달라요 지금. 아, 네. 정말 정말 맛있는 냄새. Smell good. Smell so good. 네, 이렇게 저희 고디바는 2020년 마무리와 함께 또 2021년 새해 첫 방송까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살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아직 그 저의 그 겟서마이스가 그래도 그러네.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그 겟서마이스는 일단 않아요. 제목부터 글러먹은 것 같아요. 유토 어때요, 유토? 아, 저도 그 웃지마. 그러니까. 아, 단락한 웃지마. 거예요? 웃지마. 다 웃지마. 웃지마가 얼마나 그러니까. 재밌어. 사라진 거죠. 웃지마. 이래서 안 됐구나. 네, 이래서 안 됐구나. 반성사고네요. 저 해봐요. 응? 저 해봐요. 웃지 마. 죄송합니다. 이래서 안 되구나.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다른 쟁쟁한 경쟁 상대를 제치고 제가 이렇게 고디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보이는 이 펜타곤의 첫 번째 음주 방송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그 많은 회사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고디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et's go. Let's go. Let's eat. 아, 근데 또 이제 고디바에서는 저는 사실 이제 예상한 게스트가 후이, 뭐 네. 여원, 네. 뭐 잘하면 우석. 그렇죠. 그러게요. 정도였는데 이 라인업이 생각보다 의외예요. 네, 라인업이 네. 제가 원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와인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네. 좀 따라 마셔보면서 시음을 해보고 막 네. 그런 걸 상상했는데 라인업 네. 듣자마자 바로 한 병만 샀습니다. 저는 진호 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거 알아? 네, 나는 와인 잘 마셔. 오! 오! 근데 사실 그 우리 외국인 멤버들은 있어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지만 또 신원형이 아, 네. 그 음주방송에 참여할까 그거를 되게 걱정을 그러니까요. 했었거든요. 음주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은 음주 네. 해주실 거잖아요. 오늘요? 네. 한번 보고요. 해야죠, 형. 한번 네, 오늘 해야지. 맛보겠습니다. 네, 아, 농담이고 사실 오늘 방송은 뭔가 그렇게 술을 강요하는 방송이 아니고 그냥 네.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냥 이 분위기를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져온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과자랑 뭐 맛있는 먹거리들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술을 좀 따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일단 그 와인은 아 제가 준비한 와인인데 왜 이 와인을 준비했냐면 소개해 주세요. 진짜 대중적인 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와인을 배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칠레에서 그 칠레산 그 까버네 소비뇽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까버네 소비뇽이 이제 포도 품종 이름인데 이게 그거 중에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맛이에요. 그 되게 통상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서 1865. 가져왔고요. 1865. 저는 이 숫자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좋잖아요. 근데 키노가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4만 원, 5만 원짜리 안 보여요. 2만 원 정도. 얼마처럼 보여요? 아, 5천 원. 아, 5천 원. 소품. 그래서 되게 거급. 지금 저희 숙소에도 이거 지금 두 병 더 있어요. 오, 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 그리고 뭐요? 그 집에서 제가 실제로 와인을 그 마실 때 사용하는 소품들을 재료들을 가져왔는데 아 이런 거는 유니버스가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와인 딸 때 쓰던 거. 아 준비해 주셨구나. 데스티니 준비해 주셨구나. 근데 네 이렇게 야 되게 많다. 마개도 가져왔고.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깔 때 오픈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오늘 분명 술이 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와. 마개로. 잘 지금. 아 저어놓을까? 아, 처음 봐.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나. 이게 진짜 편한 게 이렇게 껍질이 바로 이렇게 까지거든요. 우와. 이게 그냥 좋아요. 이게 칼로 한번 슥 했는데. 이게 원래는 칼로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희 본집에서 가져온 거. 어머니는 이제 와인 뭐 드시나요? 아, 이거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아, 그래요? 한 20개 정도 있던데요? 아, 줘봐요 그럼. 20개는 너무 많다. 저 나중에 저 집 하나 갖다 놓을게. 오! 몇 바퀴 도나요? 아, 한 6, 7. 6, 7. 저 적당하네. 그렇죠. 아, 이게 스탑. 지금 7바퀴 돌았어요. 오! 핫! 와인은 핫! 와인은 괜찮아. 어, 아, 뭐야? 와인은 괜찮아. 어, 와인. 그거는 샴페인이야. 아, 샴페인. 나 몰라. 몰라. 네. 원래는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빈티지면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더 이제 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약간 홍시 같은 거구나. 어, 맞아요. 따놓고 이제 그 브리딩을 시켜줘요. 이제 산소를 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 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방송에서 오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에어레이터. 그게 뭐야? 와, 그 뭔데? 이거는 그, 이제 그 생선들이 하는 거 아니죠? 생선? 생선들이 그 공기 아, 아 그 오하에 넣는 거? 어. 어 근데 그거랑 원래 똑같겠지 비슷한 뭐. 소리가 나와요. 와. 이제 이거는 공기 접촉 따르면서 동시에 공기 접촉을 올리는 거라서 네. 와. 에어레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언제 샀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예전에 샀습니다. 와인보다 저 장비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엄청 싸요. 이거 6,000원입니다. 6,000원? 네네. 거의 소품인데요? 이게 그 그 뭐지? 그 사이트 어떤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 이런 거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어? 1위를 했대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쿠팡?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아, 이게 사용을 그 다음에 바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 저 뭔가 그거 같다. 그 옛날에 그 동화 있잖아요. 네. 그 깔때기로 먹는 거. 아 호랑이 아 두루미와 뭐, 두루미와 어, 두루미와 여우 알아요? 어 알죠 알죠. 어, 그거 알아요? 이렇게 예난이 형 알아요? 모르죠. 지금 제가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술 이게 꺼내면 제가 뭔가 조금 형 저도 술 모르니까 막 나도 몰라. 아니 난 알지. 아무튼 이거는 진짜 드라이하고 무게감도 괜찮 적당히 있고 어 제가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이에요. 저는 그냥 아 그냥 평소에는 조금 저렴한 와인 같은 거 마시다가 아 오늘 좀 와인 마시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그 이 친구를 사는 친구인데 친구.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냥 오케이. 여러 가지 중에 고민을 해서 키노 생일 선물 방금 정했습니다. 아 이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받죠 형이. 오프너 드릴게요. 아, 오프너 집에서 네. 가져왔다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와인 마실 사람 아 유토가 아니 와인 방송인데 왜 아니, 조금씩 마시죠. 나 진짜 맛만 볼게. 이거 저도 키노나 맛만 볼게요. 자주 마시는 와인이 얼마나 야 에이 야 편집 아 이게 어머 그럴듯하게 설명하더니 와 아 이게 아 이런 그림 좋지 않아요. 공부를 잘못 끼면 새요. 아 얘 이렇게 마시면 되겠네. 맙소사 형 접시로 마셔. 이렇게 마시면 돼. 형이 여우와 두루미 얘기해가지고 네,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바로 여우. 브리딩 해야 되는데 블리딩을 했네요. 오케이 펀치라인. 오케이 렛츠 고 두루미. 괜찮아. 렛츠 고 두루미. 그렇게 하면 바닥에. 아이 다행입니다. 아 이게 잘못 꼈어요. 아 그러네 거품 나오네요. 이거 원래 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주면서 거품이 나와요. 엄청 좋아요. 에이. 선 이미 마시고 온 거 아니죠? 자, 아이 옆에 따라주세요. 와 너무 멀어. 이난이 형이 나한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아 이게 밑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에? 언제 나? 뭐 하세요? 오 좋아. 아 여기서 아, 해주네. 한번, 됐어. 한번 거치는구나. 이 안에서 돌아요 공기가. 제가 그 그런 이런 데서 일할 때 네. 항상 이렇게 배운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 줘야 돼요. 맞아요. 네. 1865 셀렉티드 비니아드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아, 확인하시죠. 아마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줘야 돼요. 건강은 너무 좋다. 알았어 이제 이거. 아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네, 불안한데. 네. 잘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시음아 아 맞아 저거 한번 닦아줘야 되는데 에어레이터는 저게 필요가 없어요. 싹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빠지죠. 맛있게 드세요. 가고 빠지죠. 아 형 그거밖에 안 마셔요? 네 저 맛만 보고 싶어서 진짜 맛만. 네 저도 주세요. 그리고 또 와인은 이 라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라벨? 어 이
이 라벨을 보여줘야 돼. 여기 연도하고 이렇게 빈티지. 눈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네. 아 오케이. 스캔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19세 미만 판매. 좋아요, 좋아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하신다고 더 드셔도 돼요. 뒤에를. 아유,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네, 감사합니다. 됐어요. 저 어렸을 때 사실 수업 받았었거든요. 네. 그 와인전 잡을 때는. 네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대요. 네네. 만약 손에는 온도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진짜? 마시가 변할. 네, 되게 편하게 잡으시면 되고. 네네네. 이렇게 잡네요. 오늘 그냥 이렇게. 오늘 프리스타일로 가시죠. 네. 아 외국에서는 아 저 진짜 신기했던 게 이렇게도 많이 잡으신대요. 맞아. 어 나 집에서 이러고 아 네 오케이. 저는 이렇게 올려. 네. 저도 이렇게 먹어요. 역시. 저희가 어쨌든 그 또 술을 마셔야 되는데 건배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지. 건배사를 우리 신원형이 또 건배사 제조기로 유명한데 네. 건배사 한번 정해주시죠. 저희 원래 펜타곤 건배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잔하지 질 수 없죠. 아 그냥. 오케이. 갑시다. 자 우리 어색해 우리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 야. 내년에는 더 많은 재계약 구독자를 모집하기를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안전하지 질 수 없지 아 멀어 안다 뭐 좀 마셔도 돼? 이게 되게 역사적인 날인 게 저희 펜타곤의 첫 번째 음주 방송입니다. 아 이 음주 방송을 실현케 해준 그 앞에 계시는 많은 청중 여러분 그리고 네 저희 회장님과 오 와우 어메이징 어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집에서 와인 많이 마셨잖아요. 키나 유토가. 집에서 많이 마셨어요. 유토는 저는. 저희 집 오면 항상 와인을 마셔요. 아 와인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와 맛있어요? 와 괜찮네. 괜찮죠. 아니, 이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요. 와. 맛있다. 맛있어요. 오 예난! 어? 오 예난! 으 가글하세요? 원래 입에서 좀 있어야 맞아요 이따가. 맞아요. 콜라 드실 분? 저요. 오케이. 자 코카콜라 맛있네요. 코카콜라 500ml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테이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호스트이니까 네. 제가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그냥 드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편해서. 네, 되게 편하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다이브 스튜디오의 편안한 분위기죠. 모먼트입니다. 네. 형 제일 좋아하는 예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요. 다이브 스튜디오요. 네, 오늘 고디바는요 여러분. 원래 제가 기획했었던 코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맘때쯤이면은 연말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떠들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그쵸? 조심해야 하고 우리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쵸?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리뷰를 원래 사실 와인을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 각자의 느낌을 근데 좋다. 저부터 할까요?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진하네. 아 진해요? 제가 네. 생각했던 와인보다 되게 딥하고 되게 드라이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생각보다 써요. 저는 뭐 와인을 키너랑 항상 마셔서 사실 되게 이거는 되게 무겁지 않고 마시기 깔끔하네요. 아 이게 무겁지 않은 맛이야?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진짜 무거운 편이에요. 야 그럼 그렇죠. 무거운 건 얼마나 무거워? 안 형 그 헬스장 가봤어요? 한 30kg 돼요? 30kg? 그럼 30kg? 무겁네. 와 아, 무겁네. 한 손은 못 들지. 이거 한 10kg 정도. 와. 나는요? 저는 한국에서 와인 처음 마셔봤어요. 여덟 잔을? 아니 여덟 잔 중국에서요. 아. 네. 처음이 한국. 한국에서. 네네. 한국 음주. 아 한국 음주. 사실 제가 술 자체를. 술 자체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서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다 틀려. 제가 유토랑 같이 숙소에서 한번 술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와 둘이? 네. 그때구나. 제가 그때 펑펑 우는 날이었어요. 또 울었어? 아니 둘이서 그만 좀 우세요. 술 마시고 또 엄마 보고 싶어지고 건강해요. 저도 외국인이라서 되게 그때는 몇 주였죠? 네? 몇 주였죠?
맥주인가 그때? 맥주 마시지 않았나? 맥주였던 거 같아. 맥주였어? 그때 조금 많이 마셨어. 그쵸, 맞아. 많이 마셨어. 근데 많이 마셨어. 자, 또 이렇게 제가 정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해왔어요. 오! 역시, 아, 역시 이거를 하나씩 역시. 뽑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술. 야, 이거는 질문하는 제가 또 알죠. 질문하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까베르네 소비뇽 아니요? 맞습니다.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술. 아, 사실 파티 네. 이런 거에는 원래 샴페인 이런 거를 그렇죠. 많이 샴페인이죠. 사실인데 저는 사실 샴페인 맛을 모르겠어요. 나 사실 샴페인 좋아해요. 아, 진짜? 샴페인 되게 좋아해요. 나는 샴페인이 맛있는 건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샴페인을 잘 안 마셔요. 못 마셔요. 근데 유일하게 마실래? 하면 그럴까? 하는 게 샴페인이에요. 달짝지근한 게 맛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뭐 봤어요? 나 되게 궁금해요. 그런 술이 있잖아요. 위에 레몬 하나 있고 위에서 그 무슨 블랙슈거 같은 거 그리고 라이트로 이거 불태워도 괜찮아요. 칵테일? 먹어야 봤죠. 신원 형도 먹어봤지 않았어요? 칵테일은 먹어봤죠. 형 우리 칵테일. 같이 칵테일 갔었구나. 그때 레몬 칵테일 먹었구나. 레몬 머시기 뭐지? 막 소금 발라져 있고 맞아요. 맞아요. 불쇼도 많이 했어요. 네네. 왜요? 무슨 맛이에요? 그냥 불이 내 목에 들어오는 맛이에요. 네. 그냥 뜨겁거나 달거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단술을 마실 거면은 저는 음료수를 마시는 그치.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네. 제가 술 맛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있으면 거 먹고 어지러울 거면 그냥 달고 기분 좋은 거 먹지. 저도 그래서 단술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시 콜라가 최고예요. 콜라 맛있죠. 아, 예난 형은 콜라를 추천한다고. 아, 피자에는 콜라예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 많네요. 신호 형 도대체 술 어느 정도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못 마시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못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먹고 막 나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왜 그 사람들이 술 먹고서 알딸딸해서 막 기분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때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난 그게 너무 싫어요. 그 근데, 느낌이.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형은 취하잖아. 나는 그냥 어지럽고. 형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거는 사실 조금 연기력 드러나는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약간 그 감정에 감정 호소한 거죠. 연기 연습했어? 우리랑 연기 연습했구나. 오케이. 얘는 다시 왔습니다. 아, 신원 형은 생각보다 잘 안 취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정확한 주량은 모르겠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저께 못 마시진 않는 거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잘 마시진 않을 거예요. 아, 그럼요. 유토 씨는 잘 마셔요. 유토 잘 마시지. 유토는 되게 오래 천천히 잘 마시는 편인데 이제 유토는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는지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데 오늘도 빨개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유토가 취한 게 아닙니다. 그거 위험한 거야. 나도 그렇거든. 그럼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빨개지고 나서는 진짜 계속 마실 수 있어요. 맞아요. 유토는 진짜 계속 마셔요. 사실 저도 한번 이제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한 재작년쯤인가 작년쯤인가 이제 친구들이 먹으니까 저도 막 이제 그때 막 기분이 막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번 먹어볼까 해서 막 이것저것 먹어봤어요. 뭐 사케도 온 사케도 막 먹어보고 했는데 저랑은 그 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술이랑은 그때 확실히 느끼고 완전 아 술이랑은 나랑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쨌든 같은 집에 같은 숙소잖아요. 유토 씨랑 예난 씨는 지금은 다른 숙소지만 그렇죠. 어쨌든 신원 형이 같은 숙소로서 뭔가 가끔씩 한 번쯤은 나랑 마셔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근데 제가 항상 있어주거든요. 있어주긴 해요. 저는 맨날 혼자 술 마셔요. 맨날 혼자 와인 까고 그냥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얘기하고 콜라 먹고 형 콜라 마시고 근데 그것도 좋긴 해요. 근데 저는 뭔가 같이 마신다는 그 의미도 뭐 한 번쯤은 언젠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술 먹고 진솔한 얘기를 하면 나도 분위기 좀 맞출까 했는데 술 먹고 영화를 보니까 아 맞아요. 뭐요 그럴 거면 그냥 콜라 먹고 그냥 그냥 진지하게 보지. 그쵸? 그냥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나 술을 엄청 안 마시고 저는 키노랑 있으면 마셔요. 근데 키노랑 같이 있을 일이 많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그래서 자주 안 마셔요. 특별하게 아 만나면 마시는데
잘 만나질 않는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바빠요, 기노. 짠 한번 할까요? 아, 그리고 네. 아까 사실 짠 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와인 짠은 여기 부딪히면 깨지거든요. 다른 술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 가장 두꺼운 부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제일 두꺼워. 네. 소드. 역시. 네. 조심해 주세요. 깨지니까. 저희 펜타곤의 청개구리라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질문 공개. 어, 이 질문 좋네요. 정주행하기 좋은 드라마엔 영화. 아, 너무 많은데 이거. 아, 너무 많아. 네. 한 명씩 얘기를 해주세요. 어쨌든 또 이게 추천하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게 우리 유토랑 예난 형은 중국과 일본 영화랑 드라마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원 형은 정말 넷플릭스 광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영화는 영화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영화 볼 때 신원 형한테 전화해요. 아, 너무 많은데 드라마는 정주행하기 좋은 거 이게 시간대별로 있는데 시간이 정말 많다 하면은 이제 왕좌의 게임. 아, 게임 오브 드론. 그게 시즌 9까지 있는데 사실 마지막 시즌 안 보셔도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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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로. 혹시 다 보셨어요? 안 보셨죠? 결말 깜짝 놀라죠. 네. 아, 저희 음향 감독님 지금 눈빛이 살벌하십니다. 아니 이게 그 시즌 9까지 쌓은 모든 것을 진짜 와장창 깨우시는 그런 결말이긴 한데 진짜. 추천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애매하게 있다. 그러면 전 무조건 김요한 이야기. 아, 김요한 이야기. 김요한 이야기가 시즌 3까지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말. 그 맨 처음에 조금 지루한 거 빼고 후이 형이 그 투어하면서 정독 그 정주행 했을 정도로 진짜 재밌는 드라마. 그러니까 아니 후이 형이 정주행한 거는 말 다 했죠. 후이 형이 뭔가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봤다 하면 그거는 진짜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영화로 가면 이제 최근에 갑자기 생각한 건데 마션이라고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는데 친구들이 날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그 다른 행성에서 나 혼자 사는 얘긴데 거기서 먹을 게 없어서 감자를 만들어서 먹어. 감자 키워서 물 만들고? 아 맞아. 그거 재밌지. 통감자를 그때 구입해가지고 구워 먹었었거든요. 제가 또 감자 매니아 감자랑 우주 매니아로서 정말 저에게 최고의 우주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원이 형 우주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린랜드라고 저랑 신원이 형이랑 같이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었어요. 저 너무 재밌어요. 재난 영화. 재난 영화. 재난 영화도 좋아하죠. 재밌죠. 디제스터 무비. 마이크 대고 얘기해.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그거 진짜 재밌어요. 맛있구나. 2012.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명작이에요. 네. 영화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뭐. 끝이 없죠. 유토는요? 유토 영화 추천. 진짜 영화를 안 봐가지고 나는. 근데 저는 그 제가 뭐 저 그 약간 그 연애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About Time 아세요? 아, 안 봤어요. About Time 안 봤어요. 인생 영화죠. 언제 아는데 안 봤어요. 그거를 키노가 아마 보라고 했나 봤는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죠. 아, 키노 인생 영화. 네, 인생 영화. 나 열 번 봤어. 아, 딱 열 번. 저도 다섯 번 정도 봤는데. 아 이마 고가이그라이. 거의 뭐 고가이그라이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 영화는 저도 네. 그 정도요? 인생 영화 됐고. 좋네요. 네, 드라마는 저는 한국어 공부할 때 봤는데. 설마. 그 피노키오. 아 피노키오야? 네. 피노키오도 재밌었고요. 드라마 뭐가 있을까? 옛날에 기억나는 게 유토인가 예난인가. 그 맨 처음에 한국어 가지고 성균관 스캔들인가? 그 누구지? 아 저요. 저. 너지.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유토인지 아 유토가 그때 너 2층 침대 썼었지. 맞아. 거기서 내가 뭐해 하고 딱 보고 있으면 더 성균관 스캔들 봐요 하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요. 성균관 스캔들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 드라마여서 그것도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아 사실 아직 안 봤거든요. 또 그 K-드라마 K-영화 이런 게 또 엄청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K-드라마 K-드라마 세계적으로 K-컬처 K-드라마 엄청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치. 저요? 유토도 아 얘는 그냥 저 생각보다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그냥 저는 재밌게 봤던 거. 네, 재밌게 봤던 거요. 일단은 그 있잖아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거 재밌게 봤어요. 아, 그리고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거든요. 그거 이름 네 글자인데 뭐죠?
오케이 맞춰본다. 내가 맞춰본다. 아, 내가 진짜 네 글자. 네 글자. 여러분 저 하나씩 한번 맞춰보세요. 네 글자. 네 글자 그거 있거든요. 초성 한번 알려주세요. 초성 어떤 내용의 드라마예요? 네, 내용 설명만. 네 글자. 그 배우 누구 나오세요? 그 이동욱 씨. 이동욱 씨 나오는 네. 드라마 네 글자. 어? 어? 구미호전. 에 그거 아니에요. 어 아니래요. 아.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자 다음 재밌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아니 그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 최근? 최근 지금 세고 계세요? 몇 최근 글자예요? 최근에 나온 네 글자 드라마. 이 무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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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유상종. 이 그 여자 배우분 그분이요. 어 누구예요? 네? 아, 맞아. 유인나님. 유인나님. 유인나님과 이동욱님. 어? 그 드라마. 어? 찾아주셨어. 어? 아 진심이 다다. 진심이 다다. 야야야 어디가 내 글자야? 어디가 내 글자야? 아 제가 중국 사이트로 봐가지고 그때 중국 제목을 내 글자였어요. 아 정말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또 이런 거 사실 드라마 영화 얘기하면 저 빠질 수 없죠. 제가 최근에 사실 엄청 재밌는 영화를 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노트북. 아 뭐야 그거 아니고 형 뭐 아 노트북 시간 여행자 아내 와이프 아 시간 여행자 아내 시간 여행자 아내 아 그게도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키노 저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중국 영화 하나 봤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저요? 예 봤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어 어땠어요? 그 영화가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영화 주제가 뭐냐면 그거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 네. 주제였어요. 저도 그때 영화관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키노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좋았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되게 무겁게 안 풀어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편하고 재밌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마음에 남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맞아. 배우분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죠. 맞아. 이 영화를 궁금해하실 텐데 영화 제목이 소년 시절의 너. 소년 시절의 너인데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관 딱 한 군데에서밖에 개봉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봐야겠다. 그 주변에 추천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그래서 너가 무조건 좋아할 거야라고 하고 찾아가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좋았고요. 저는 유토랑 똑같이 노트북 좋아하고 그리고 또 유토랑 똑같이 예난 괜찮아? 예난 괜찮아? 예난이가 유토잖아요. 저도 예난이고 예난이가 거의, 유토고 유토가 예난이지. 예난 거의 유토지. 노트북 진짜 좋아하는데 노트북 너무 좋아요. 어? 네. 저는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저는 그 남자랑 그 알려고 남자 그 집 그 하얀색 집 그 다시 아 뭐, 만들 때? 만들고 나서 다시 만날 때 아! 네. 아 스포당했어. 아, 나 그 호수에다가 그 백조 그 오린과 백종과 아무튼 아! 와 그 결국 다시 만난다는 그리고 거지? 아니야 진짜 슬픈 그 장면 또 하나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가슴이 아리네요 생각하니까. 그거 언제냐면 마지막이에요. 그 다 말하네.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여자가 마지막 할머니 됐잖아요. 아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할머니 돼? 아 여기 이후로는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스포니까. 그거 왜 스포요? 그 엄청 옛날 된 영화잖아요. 아니 안 봤잖아. 저 안 봤어요. 이제 유토 안 볼 거 아니에요? 어? 어? 무시하네요? 무시? 지금 무시당했어요. 말할게요. 아 그냥 그 장면이 너무 슬퍼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의 그거 완전 이해해요. 그 표정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슬퍼요. 미쳤어요. 근데 저는 그 노트북에서 그 너가 새라면 나도 새야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니까요. 너무 유명한 문장이니까요. 아 이 파트에서 정말 울었어? 아니요. 되게 행복한 장면. 저는 마지막에 울었어요. 아 울었어요? 네. 아 저도 많이 울었어요. 노트북이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노트북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는 빠질 수 없죠. 나홀로 집에. 아 저는 나홀로 집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주 진짜 좋아하죠. 부모님들이 꼭 좀 안 잊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저 케빈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케빈이랑 닮았어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엄마가 놓고 갈 거라고 더 그렇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예나 씨 이거 이거 얼굴 바르고 이거 말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스킨은 이게 찹찹해서 탁한 엄청 따가울 줄 알았는데 아니던데? 별거 아니죠. 네. 저는 진짜 시리즈 영화 좋아해요. 어떤 시리즈 영화 좋아? 그냥 뭔가 1, 2, 3, 4, 5 뭔가 계속 볼 수 있어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못 봤어요 아직. 뭐야? 어, 뭐야? 아니 잠깐만. 그거 왜 얘기한 거야? 아니 할로윈 때 해리포터 분장했는데. 아 그건 그 캐릭터를 잘 알죠. 근데는 아. 잘 알아요? 정확하게 못 봤어요. 그냥 어벤져스는? 뭐, 어벤져스는 봤죠. 와 어벤져스. 그리고 어벤져스 어제까지도 그 트랜스포머 한번 다시 봤거든요. 어 트랜스포머도 재밌죠. 1, 2, 3, 4, 5. 반지의 제왕은? 안 봤어요. 와 너는 그거 봤어요? 나니야? 나니야 되기. 네. 아, 그 터키 과자 나오는 거. 그 사자랑 싸우는 거. 터키 과자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연한 형 추천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래? 다음 거 넘어가죠. 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하나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네. 오케이. 야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나라 어디야 나라. The Legend of 뭐. 아 오케이 오케이.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닌가요? 1900 그 피아노 치는 그 배 위에서 피아노 치는 그 그거 위에서 피아노 자, 쳐. The Legend of 뭐 1900인가? 어 진짜 타이타닉 아니야? 이거를 타이타닉?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꼭 다이브 스튜디오 SNS에 댓글로 그거는 키노 진짜 좋아할 건데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네. 그러면은 보내주세요 저한테 뭔지 오케이, 그럼 제가 오케이. 찾아볼게요. 아유 어. 아무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안 뽑은 색깔로 아니다 뽑은 색깔이네 이거. 아, 홈파티 때 친구들과 하기 좋은 게임. 오. 와 게임 정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아 그러니까 오. 게임이라고는 축구 게임밖에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 핸드폰 롤 해요. 난 심지어 별로 안 좋아해 그 게임하는 거. 아, 술 먹을 때 저도 술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니바니는 재밌더라. 바니바니는 그 팬사인회에서 했을 때 재밌던데요? 어. 아 저는 네. 그 저도 원래 되게 조용히 술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 아 그 뭐지? 스파이 게임. 스파이 그 게임.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들어가서 아 그거 게임 이름 뭐였더라? 스파이 게임 아닌가? 이게 라이엇 게임이다. 아, 라이엇 게임. 라이엇 게임. 아. 라이엇 게임. 라이엇 게임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걸로 하자.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뭐 동물 유명인 탈 거 동물로 할까? 뭐 아니면 아 탈 거 동물로 하자. 탈 거 음식 동물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탈 거? 아 탈 거 동물 동물로 하자. 동물 동물로 하자. 동물로 하자. 오케이 동물로 하겠습니다. 동물로 세 개는 같은 동물 쓰고 하나는 라이어. 자 제 손에는 이제 세 장의 같은 동물과 하나의 라이어가 있고요. 모르고 그냥 오케이. 섞고 하나만 오케이, 뽑겠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어 글씨를 야 글씨가 야 글씨가 네. 한국어래요? 자 이제 세 명의 네. 대결이다. 신한 형부터 해요. 그러면은 신한 유토 예난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 동물은 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제 최애 동물. 아 진짜요? 오케이, 진짜 최애 동물이에요. 저는 오케이. 가끔 꿈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 동물은 나는 확실해서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린이 동물원에 이게 있다고? 네, 저 한번 봤습니다. 이 동물은 확실히 저보다 힘이 세요. 어? 아. 그런가? 오케이. 예난이가 약하긴 하지. 워낙 약하죠. 예난이 형이 좀 약해야지. 이 동물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봤어요. 기억이 없는데? 그런 거 나와? 어떻게 한 바퀴 더 돌면은 찾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우리 토론해볼까요? 누가 라이어 같은지? 너 뭐였지? 어린이 동물 아 거기 맞나? 그 세종대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거기 어린이 대공원 거기에 이게 있다고? 네 저 진짜 봤어요. 그래? 아 나 기억이 안 나네. 어린이 대공원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희귀한 거 아니야? 형 뭐라 그랬지? 어? 나는 나보다 힘 세다고. 아 이거 솔직히 저는 신원 유토 중에 고민이 돼요. 나도 넌 뭔데? 내가 애니메이션 봤다고요? 애니메이션은 있을 수가 없어. 신혜는 뭐라고 했어요?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지. 신혜는 뭐라고 했어요? 저는 제 제일 좋아한다고요. 하나 또 말해봐. 형이 무슨 저도 좋아하니까 이 동물을. 저는 신혜요. 하나 또 말해봐요. 제일 좋아하고 형이네 빨라요. 아 빨라요.
진짜 말라. 나 다큐에서 봤어.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다큐에서 봤어. 나보다 빠르긴 하대. 형보다 많이 빠르지. 예나니보다 빨라요. 예나니 형보다 엄청 빠르지. 저도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 예나니랑 80, 예나니랑 80 하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자존심을 내세워, 동물한테. 저도 동물인데. 아, 맞죠.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동물이지. 아무튼 지목할까요, 지목? 네,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난 키노. 아니 지목하자니까 왜 말을 해? 왜 선동을 하세요? 아니 키노가 그냥 가짜에 계속 몰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오케이, 애니메이션도 본 적도 없고. 맞아. 하나, 둘, 셋. 키노. 나라고? 신원. 신원 2대 키노 2다. 오케이. 그럼 우리 하나씩 구할 테니까 둘이 결정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해. 어디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길죠. 와. 어디인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길죠. 그럼 뭔 말이에요? 살짝 슬 들어가서.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아, 와. 중요하죠? 아, 길지. 길지, 엄청 길지. 오늘 괜찮아. 어디인지는 얘기 안 하는데. 네. 그 긴 거에 비해 짧죠?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형 그러니까, 생각이고. 이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무슨 소리? 본인은 라이언가요?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라이언. 아니요. 아닌데요? 어떤 동물인지 얘기해 주세요. 기린이요. 어? 기린도. 나도 기린. 나도 기린. 기린. 뭐야? 형 라이어야? 어? 라이어야? 뭐라 써 있었어? 형 뭐라 써 있었어? 사자. 사자. 게임을. 와 대박이다. 어? 나 사자 써지는데? 너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와. 라이언. I L I O N. 정말. 라이어라고 적혀있어. 아 그래? 아 그래? 저는 여기 사자 라이 L I O N 써진 줄 알았어. 한국어로 라이어 적혀있어. 아 아니야 반대로 봐봐. 거꾸로 봐봐요. 아 이거는 사자라고 부른 거야 지금? L I O N. 우와. 봐봐. L I O N. 우와. 라이언처럼 써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한국어야. 아 그래서 너 뭐였지? 세다고? 나보다 세다고. 힘 세다고. 맞네. 야 억울했겠다. 1등이야 1등 동물에서. 와 대박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예나 형이 이긴 거예요. 아 라이아 우승. 아 잠깐만 기린이 어린이 대공원에 있어? 기린이 어린이 대공원에 있어? 있어. 나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나 2층 올라가서 이렇게 지는 데가 있더라고. 2층 있어? 2층 있다고? 아 나는 너가 긴다고 하는 거 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사자 털. 그래서 나한테 납득을 했구나. 형도 털이 길어요. 아 나는 목이 긴데 목 얘기하면 형이 알아챌까봐 했는데 형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쪽이 진짜 결국에 웃겨. 저는 아예 몰랐어. 아무튼 아, 뭐, 네, 재밌겠어요. 이런 이렇게 되게 소소하고 쉽고 즐거운 게임이니까 이런 편한 게임들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건배사 한번 더 하고 오케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 다들 고생했어요. 이번 연도에 아, 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네. 잘 버텨왔으니까 그래 이젠 2021년에 또 다시 힘내서 다시 출발합시죠. 오케이 네. 오케이 파이팅. 할까요?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연말에 집콕하시는 분들 오늘 이 고디바로 여러분에게 조금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디바 파트 1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파트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네 펜타곤과 다이브 스튜디오가 함께하는 팟캐스트는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이브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구독과 팔로우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서 저희 펜타곤의 팟캐스트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평점 별 5개 그리고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다이브 스튜디오 SNS 계정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하지마.